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 여고생 사망사건 주범인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이 범행 당시 신도와 단원에게 내린 구체적 지시 내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약 358만 명의 국제선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실적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월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 사업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최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으며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규모 신청사를 짓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행안부가 요구한 비상대피시설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가용재원 범위 내 조달계획 수립 등을 이행한 후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투심 2단계 심사를 통과한 만큼 10월에서 11월 중 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조건부 사항 중 하나인 비상대피시설은 신청사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월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정복 시장 공약인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사업은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65세에서 80세를 기준으로 월 만 원, 연간 12만 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는 지원 연령을 70에서 75세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와 충남의 경우 각각 만 70세와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강화 옹진군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은 일부 군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월 이용 횟수 하한선을 없애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노인도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